아직도 철사를 붙이고 양악수술 교정하시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정말 스페셜한 환자분 한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은 사실 양악수술 교정 치료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 양악수술 하신 분들은 외모에 엄청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촬영을 부탁해도 흔쾌히 잘 응해주시지 않으시는데, 환자분께서는 특별하게 촬영을 좀 허용해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양악수술 하면은 정말 교정 중에서 가장 힘든 치료 방법이고 얼굴에 변화까지 주는 드라마틱한 치료 방법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아직도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는 아마 철사 교정으로 양악수술을 할것 같아요.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 환자분은 철사가 아닌 인비즈라인으로 양악수술한 치료를 제가 처음으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시작한 게 18년 2월이면 지금 교정 치료하고 나서는 2년 6개월 정도 시간은 흘른 것 같습니다. 다소 치료 기간은 조금 많이 걸렸네요. 중간에 아마 수술도 하고 새로운 장치 좀 기다리고 하는 기간들 때문에 실제 교정한 기간 아마 2년이 채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입안을 한번 체크를 하고 처음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교정 치료 예쁘게 잘 됐죠. 선도 잘 맞고 전체적으로 치아 모양도 참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또 교합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의사이니까 다시 교합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기도 잘 맞는데 여기는 약간 빠지죠. 신경치료를 했던 치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크라운을 할 치아라서 교합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작업력부터 볼게요. 교합 좋습니다. 통상 이야기하는 1치대2치의 관계로 위에 치아 하나, 밑에 두 개, 위에 두 개, 아래 하나 이렇게 잘 맞닿는 것 같아요. 위에 치아도 한번 볼게요. 최근에 교정을 마치고 부분적으로 트리플렉스 부착된 거 보이죠? 우리 환자분 처음에 상태가 이 치아하고 척추치 두 개가 외소치였어요. 근데 지금 뭐 깜쪽 같죠? 치아 크기가 조금 선천적으로 기형치라서 좀 작았던 치아였는데, 레진이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치아 사이즈를 약간 키운 상태입니다. 아래는 한번 볼게요. 그렇게 덧니 같은 거는 심하지 않았어요. 약간 주걱턱이었기 때문에 아래쪽 앞꽁이 조금 좁은 상태였는데, 지금은 앞꽁이 모양이 이렇게 예쁘게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유지장치가 없네요. 아래는 특별히 덧니가 심하지 않아서 유지장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앞에 치아, 외소치아를 레진으로 모양을 예쁘게 만든 치아입니다. 오늘 교정을 완전히 다 마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어태치먼트하고 요 제거를 또좀 이따 하도록 할게요. 이게 처음에 모습이었거든요. 덧니는 많이 심하진 않았는데 앞쪽이 주걱턱이 상당히 많이 심했죠. 치아 교정으로는 안 되고 이 경우에는 수술 같이 동반해서 치료를 한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에 이 치아가 외소치죠. 이게 사이즈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공간을 이렇게 벌립니다. 벌려가지고 레진이라는 재료를 이용해가지고 사이즈를 살짝 키우는 거죠. 치료 전의 모습은 이랬는데, 뭐 수술하고 나서 모습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로,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 환자분 처음 왔었을 때 엑스레이였거든요. 수술을 하고 나서의 모습은 때가 골격이 이렇게 거 바뀌었죠. 우리나라에 양악수술 하시는 환자분들 많지 않습니까? 인비즈라인을 가지고 양악수술 교정을 하고 그걸 교합을 맞추는 건 쉽지는 않거든요. 철사로만 양악수술 교정을 할수 있다, 이런 고정관념 편견을 이제는 버리시고 인비즈라인으로 해도 저렇게끔 교정 치료도 잘 되고 수술도 이렇게 할수 있겠구나, 그렇게끔 생각을 한번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남아있는 어태치먼트하고 버튼 제거하고 너무 시원하게 또 모든 걸 이제 장치를 다 걷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태치먼트를 거의 제거를 다한 모습입니다. 아유, 고생했다.